네, 안녕하세요, 세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이내믹한 바이크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자, 인수의 레지네리 모터 스포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인수의 나가사키 카본 RS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은 4만 달러에다가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적당합니다. 뭔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쨌거나 두번 클릭. 이것이 바로 무려 4만 달러짜리 나가사키 카본 RS. 이름이 카본이다 보니까 실제로 카본이 많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 바이크의 헤드, 기름통, 시트까지 전부 다 싹 다 카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바퀴는 좀 얇은 편이고, 근데 여기가 진짜 아예 싹 다 카본이네. 싹 다 카본. 이 머플러마저도 카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여러분들 한번 달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GT밥에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빠른지 느린지 악셀 밟는 순간 느낄 수 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 살짝 굼뜹니다. 아쿠마보다 뭔가 살짝 발처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어떨지 몰라요. 이따가 레이스 한번 달려볼 거예요. 9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0마일 되대가요. 100마일. 여기서 몸통을 숙여 앞으로 숙이시면은 훨씬 더 속도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100마일 돌파. 윌리 해볼게요. 윌리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오, 잘 된다. 보시면 윌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상태로 속도 보기가 되게 힘든데 지금 한 120마일 나오는 것 같아요. 120마일. 오! 여기서 스타트! 나이스 샷! 다음에는 제가 핸들링도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 핸들링 소리가 좋아. 오른쪽. 이렇게 팍팍 몸을 눕히면서 꺾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급회전. 완전 가능. 자, 그렇다면 바로 개조하러 갑시다. 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여기서.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경적은 제일 비싼 거 달자 8만 달러짜리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번호판 풀어, 그 다음에 도색. 조직 상징만 바꿀 수 있어? 일단 조직 상징 달아드리고요.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지하남의 휠, 휠 같은 경우는 앞쪽 휠 밥스타, 그리고 뒤쪽 휠 밥스타. 창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개조 항목이 생각보다 별거 없구만. 보시면은 저희 팀원들이 아주 강력한 바이크들을 전부 다 모으고 왔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질뽀기님, 오덴키스카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제이슨 목장 리스트님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그리고 카요페리코에서 나온 사람, 이거 세팅인데? 이 사람 뭐야? 양캐님, 이분도 캐슈트. 공백님, 바이크가 빨간색인데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게 굉장히 좋은 패션. 그리고 공사치료님, 핫사님, 눈사람님, 토스키님, 그리고 여미님, 광대, 럽솔님, 주주님, 악마님, 타이트님, 니바님. 이것도 바이크 인정. 여러분들 잠시만요, 단체 사진 찍을 건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가자. 사랑해요. 나이스. 자, 이제부터 노산 공항에서 모여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바로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사키 시노비, 프리스페 디아블로스 커스터, 딩카 더블티, 웨스턴 리버, 마이바츠 산체스, 나가사키 시노비, 딩카 아쿠마, 시츄 600, 나가사키 카보나레스, 아레나 그거, 나가사키 시오타로, 시츄 하쿠초, 마이바츠 만체스 스카우트, LCC 상투스, 웨스턴 가고일, 만체스 스카우트 C, 비프 랩터, 투척. 스타트! 가자!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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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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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바이크 가만있어 봐!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아니 지금 사람 몇 명이야 이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아니 이거 20등도 안 되겠는데? What? 자, 1등 데스바이크, 2등 시노비. 자,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 모든 기술 가능. 출발 스타트! 윌리! 윌리 윌리 윌리! 가자! 스타트! 오! 여러분들 윌리 하니까 제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1, 2, 3, 4, 5, 5등, 6등, 7등. 점점 다른 바이크들이 추월하고 있는데 초반 가속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스타트를 잘 끊었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 대략 한 7등.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장소는 하수구고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모여볼게요. 여기서 집결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여러분들. 와우, 사람 진짜 많다. 1.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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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시다. 지금 시작했어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자, 올라가시고 터널 스무스하게 통과해 줍니다. 딩카 더블티. 아예 나가사키 카보나레스. 차체를 카본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가볍고 날렵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타기 스타트.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넘어졌고요. 안정성이 정말로 좋아요. 오른쪽 왼쪽. 여기서도 벽에 박는 거 없이 슥. 벽에 박는 거 없이 슥. 아직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바로 오른쪽. 나이스, 굿. 잘 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넘어지고 있는데 이 틈에 선두를 제껴야 되는 거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제끼고 제끼고 통과 통과. 속도 내야 돼요. 속도. 겁먹지 말고 악셀을 밟으세요. 지금 다 왔어. 좀만 더. 좀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라샷 여기서 토미님 제껴. 자 기란님 1등, 2등 주드님, 3등 4등, 나는 5등이야 그럼. 세팅 5등. 후 여러분들 여기 한번 달려볼게요.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어떤 차가 물에 가장 강한지 볼게요. 스타트 갑시다. 과연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지 봅시다. 오, 이것이 바로 수상 바이크 제트스키. 아직까지 아무도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걸렸어? 아니 하지만 아웃. 하지만 아웃. 진 거 아니야? 진 거 아니야? 멀리 날려야 돼 멀리. 아 여기까지. 컷컷. 국밥님 1등, 럽솔림 2등, 3등은 오뎅님. 이런 식으로 순위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이거 근데 움직일 수 있나 이거? 이게 바이크 리뷰랑은 상관없는데 한번 뛰어봅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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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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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타. 그렇다면 이제 나가사키 카본 RS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스마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엔딩한 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 스턴트를 조금만 더 합시다. 그 외국 영상 봤는데 바이크 타고서 막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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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글리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길 따라 쭉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쭉 길 스타트 갑시다 여러분들. 스타트 스타트 갑시다. 스타트. 누가 제일 멀리 날아오느냐. 날아갑시다. 아이 야 야마 아니 어 아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And his name is John C.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바로 찰곳 없잖아. 왜 에라이 스턴트 실패. 어?